이번 영상은 딸과 함께하는 할로윈 네일아트입니다. 제 딸하고 같이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즐거운 네일아트를 재밌게 팁을 두 개씩 저희 딸도 할로윈을 기념하는 네일아트를 해보고 저도 할로윈을 기념하는 네일아트를 각각 해보고 서로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은 보라색하고 연두색 그 다음에 검정 흰색을 이용해서 워터데칼하고 또 스톤을 이용할 건데요. 워터데칼은 이렇게 저는 빨간색하고 보라색을 주조로 해서 좀 할로윈 느낌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젤은 했고요. 작업하세요, 우리 따님. 내기해? 내기? 응. 내기 할 거야? 내가 이기면 뭐 줄 건데? 아무것도 안 줄 건데. 엄마는 연한 보라색을 이렇게 할 건데 영화는 검정색으로만 칠할 거야? 아니, 한쪽은 검정색을 할 거고 한쪽은 안 알려줄 거야. 알겠어. 난 전문가는 아니니까. 큰일 났다. 왜? 내 예상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상대로 안 돼? 그럼 어떡하지? 엄마 젤은 위에 또 쌓아지지? 그럼 젤은 안 되면 위에다가 다시 구워내면 되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굳기 전에는 뭘 잘못해서 상관없어. 다 지우고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초록색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초록색을 올리려고? 어떻게 올려? 전체 바르고 올릴 거 아니야? 전체 올라가? 그럼 올라가지. 구워내고 나면 젤은 큐어링을 하잖아? 그러면 다시 팁하고 똑같아. 그냥 그 색깔이 그렇게 위에다가 다 덧칠하잖아. 그러면 그 밑색깔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아. 이쪽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 어디로 다녀서 써? 사탕? 사탕? 아니. 어디로 가본 적 없어? 오빠는 갔던 것 같은데? 난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어? 왜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했어. 관심 받는 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성격이니까 자식을 낳으면 똑같은 회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비슷하면서도 틀리더라고, 니네는. 모양을 내기가 쉽지가 않네. 아마 모든 셀프 내라는 사람들이 다 느낄 거야. 왜? 모양 내는 게 쉽지 않다. 모양 내는 거 쉽지 않다고? 쉬우면 돈 받고 네일아트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겠어? 그치만 네일아트 그 셀프 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내가 그 악동뮤에 전에 이수연 그분이 하는 그 뮤비에 손톱이 딱 나오는 거야. 너무 예뻐. 그 느낌을 내고 싶었어. 두 번 정도 발라줄 거야. 그치, 색깔을 내려면 필요하지. 붓에 검은 물이 들었어. 클렌저로 닦으면 또 리무버도 있으니까 브러쉬 클렌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깨끗하게 닦으면 되니까 붓이 갈라져. 붓을 잘 다듬어서 해야지. 나는 손톱을 길게 연장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생활하기 불편해, 아줌마들은. 찾아치기가 힘들더라. 그렇지. 직장인들이 긴 손톱, 예쁜 손톱을 하고 싶은데 이제 컴퓨터 치면서 탁탁탁탁탁 소리 난다고 신경이 너무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맨날 그게 아니라 짧게 깎아. 내 노트북이 키가 납작한데 이렇게 치려니까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지금 저희가 붓을 화홍 아크릴 붓하고 바바라 라인 아크릴 붓을 이용을 하는데 모든 붓이 다 가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림 그릴 때 제가 가끔 쓰는 붓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로윈이니까. 엉성한 느낌. 엉성한 느낌으로? 닭은 괜찮겠지. 안 좋아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래 혼자 하는 내일은 샵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내일은 평균 이상만 돼도 만족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영화는 거기다 뭐 그릴 거야? 여기다가 뭐? 피 흘리는 것처럼. 원래는 이 영상 안 찍을랬는데 엄마가 자꾸 찍자 그래갖고. 혼자 영상 찍는 것도 가끔은 재미없어. 딸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다고. 가게에서 이렇게 못 노니까 여기서라도 이렇게 어?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이렇게 내일 아트 하면 재밌잖아. 즐겁잖아. 그렇긴 한데 나는 블로그 하기도 바빠. 그래도 블로그도 많이 봐주세요. 솔직히 블로그에 후기 같은 거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 좀 많이 봐주면 블로그 많이 봐주세요. 저희 딸이 엄청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진짜 그냥 열심히 쓰는 그걸. 정말 열심히 하잖아. 근데 아무도 안 봐. 방문자 수가 두세 명밖에 안 봐. 아, 그러니까 근데 봐주실 거야.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봐주셔도 뭐 그거에 연연하진 않아. 왜냐면 엄마 구독자분들은 네일아트 정보를 얻고 싶을 테니까. 네일아트도 있고 또 우리 엄마 원래 메이크업도 했었는데 우리 딸도 메이크업을 좀 배웠잖아. 응?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화장도 친구들도 해주고 그랬잖아.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건 정보가 많으니까. 난 좀 잘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누구나 느껴. 근데 난 너무 부족해서 탈이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랬어. 나는 난 너무 잘해. 예전에 엄마하고 같이 일했던 이모들 중에 보면 한 명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더 새로운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더 많은 걸 알려주게 되고 그랬는데 한 명은 내가 숙제도 옛날에 같이 일하던 이모들은 숙제 내좀 해갖고 왔다. 그래도 아트 일주일에 한 개씩, 응? 그리고 어떤 새로운 거 있으면 연구해 갖고 오라고 그러고 엄마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해왔어. 근데 꼭 대충 해 갖고 오는 이모가 한 명씩 있어. 야, 너 좀 잘해봐 이러면 손님들 그런 거 잘 안 해요. 맨날 그랬거든. 근데 실력은 진짜 좋아. 진짜 잘했어. 잘하는데 하는 걸 싫어해. 귀찮아해. 아유, 저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저 말 더럽게도 안 듣는다고 엄마가 맨날 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모들 다 네일샵 하잖아. 어머나? 모토데카를 여긴다는 소리 있네? 드디어 찾았네. 모토데카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 아니,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 지금이라도 찾은 척 하는 거야. 잊어버린 줄도 몰랐어? 아까 넣을 때 딸려갔나 봐. 이거 만약에 이거 만약에 인기가 있어 이 동영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거 올려주세요 하면은 뭐지 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네가 설명해야지 뭐. 엄마는 설명 못해. 아니, 그러면.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겼어. 댓글에 막 딸내미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줘. 뭐? 또 뭐? 티켓이야. 뭔 티켓? 공차 티켓. 공차 너무 매일 공차 먹어서
블랙펄이 그 펄이 뱃속에 이렇게 개구리알처럼 이렇게 뭉쳐있을 수도 있어.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나중에 만약에 죽어서 해부되면 뱃속에 개구리알처럼 뿌릿뿌릿 돼 있을 거야. 너무 좋아해. 질릴 때까지 먹을 거지? 질릴 때까지 너? 나는 하나만 딱 질릴 때까지 파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야 될 거. 나 노래도 한 곡만 질릴 때까지 반복으로 100번 이상 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아, 세븐틴 컴백했는데. 세븐틴 덕후지 또. 세븐틴, 우지. 나 우지밖에 몰라. 호시랑 우지. 내가 호시랑 우지를 좀 많이 좋아하고. 아니 근데 난 세븐틴 전체 다 좋아해. 이제 엄마는 이제 아트를 들어갈 거야. 이제 베이스가 다 됐어. 난 벌써 하고 있는데. 엄마 빨리 끝낼게. 엄마 너무 느리네. 갈수록 손이 느려져. 안 그랬었는데 갈수록 느려. 너무 예쁘다 이거 보라색. 그러니까 펄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 거지? 얘 조금 예쁘다. 이게 펄 라인으로 돼갖고 몇 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디자인 젤 할 때 예쁜 것 같아. 그거 좀 내려놔. 나 해야 돼. 네, 알겠어요. 애들이 내 친구들이 엄마 나한테 너무 놀라. 왜? 엄마랑 어떻게 친하게 막 친구처럼 지내냐고 좀. 나도 놀라워. 나도 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근데 엄마 구독자님도 조금 외로울 수도 있어 이 영상 보면서. 그러겠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그게. 왜 조용해졌어? 아 이제 아트가 들어가니까 조금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 쟤 원래 내 목소리가 이러지 않거든? 근데 지금 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시무룩한 목소리야. 이거를 좀 넓혀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셀프네일이 실패했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 이제 도구 탓을 해야 돼. 안 될 것 같은데. 도구 탓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못한다 이럴 수 있어. 다 이 도구 탓이야. 도구 탓이야. 우리가 못하는 건 다 도구 탓입니다. 엄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의 컨셉은 그냥 대충 오다 주웠다 느낌이야. 오다 주웠다 느낌? 어쩔 수 없어. 망인 것 같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무면허 네일아트를 아니, 완전 무면허는 아니야. 그지? 그치. 국가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예전에 민간 자격증 땄었지. 그때가 언제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응. 아는 언니랑 따가지고. 그럼 뭐해? 무면허인데. 그냥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돼. 진짜야? 그러면 실력 상승이 돼. 언젠가. 이거를 붙일 거야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호박이에요. 이거를 물에다가 넣고 한참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워터데칼과 비즈가 꼭 필요해. 이것도 붙여야 되니까 외계인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 스파이더 젤 같은 경우는 그럼 해보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내 맘대로 움직여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아트 해보고 싶을 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찾아왔어. 이거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애들 엄청 많이 해줄 때 이거 꼭 애용했는데. 그랬어?
가성비가 좋으니까 나는 다이소 많이 쓰고 있어. 셀프 네일 하는 사람들은 다이소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 엄마도 그 다이소 거 잘 안 썼는데 지금도 이제 샵에서는 쓰지는 않고 뭐 영상 찍을 때 구독자님들이 다이소 거를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가운데에다 붙여줄게요. 목소리가 제일 많이 신경 쓰여. 목소리 뭐 아주 나쁘진 않잖아. 그럴까? 아닌가? 그렇지만 엄마는 그게 좋아. 엄마니까 그런 건가? 이거를 본드를 안 붙이고 붙여봐야겠어. 그냥 이거. 어, 이것까지 떼질 뻔했어. 워터 데칼이 망가질 뻔했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베이스 젤을 한번 발라서 구워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나는 뭐 나름. 나름? 셀프 네일이니까. 그리고 이걸 더 볼륨을 올릴 때는 빌더 젤을 이용해서 약간 볼륨을 더 올리면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도 나서 괜찮아. 이것도 마찬가지 평면이지만 여기에 빌더 젤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올려주면 구슬처럼 딱 크게 보일 수 있어. 나는 셀프 네일이라 그런 거 몰라. 흰색으로 이제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줘야 될까 싶어. 아니 검은색으로 할까? 고민되네. 그래 검은색으로 해보지 뭐. 빨간색, 하얀색. 고민된다. 거미 다리가 대체 몇 개야? 모르겠어. 왜 거미 같지 않고 저기 저거 같지? 징그기. 어떡해. 징그러. 할로윈은 맞네. 징그러우니까. 난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니까 대충이라고 해도 돼.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손을 쓰는 걸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손을 쓰시는 거죠? 그건 비밀이야. 아하. 에 대한 모든 건 다 비밀이야. 거미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아, 약간 다이아몬드인가? 네. 이런 물방울 모양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 대충? 대충 그런 느낌? 젤의 장점은 닦아내는 거지. 다리를 닦았어. 다리가 번져서. 우리가 이거 찍었는데 오빠가 안 올려주면 어떡하지? 안 올려주면? 응. 협박할까? 우리 가족끼리 보는 영상이 되겠지? 그럼 구독자님들하고는 빠이네. 어쩔 수 없지. 빠이.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불량이야. 뽀. 왜? 응? 다 불량이네. 오래 쓰다 보니까 불량들이 많지. 이거 약간 보라색으로 포인트 주면 좋을 것 같아. 통일성. 진짜 그 할로윈 같다. 응? 할로윈 같을 거라 했지. 사실 이 콘텐츠 찍은 이유는 자 얘기해봐. 무슨 얘기? 콘텐츠 찍게 된 이유. 뭐였지? 내 손톱에 하려다가. 아, 그렇지. 손톱에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주기 싫어서 딸내미랑 우리 할로윈 하자 이렇게 한 거지. 아니지. 아닌가? 그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내가 이걸 해달라 했는데 엄마는 못해 이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뭐 이런 게 같이 맞아. 엄마한테 이거 뭐 이상한 거 해달라 그래서 엄마 난 그런 거 못해 그랬더니 그럼 같이 찍어볼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엄마가 같이 찍자고 해서 찍게 된 거지. 이런 느낌 어때? 대결이야. 할로윈 됐어. 근데 엄마는 할로윈 같지가 않아. 왜? 스파이더 젤을 한번 나도 써볼까? 원래는 셀프 네일은 도전 정신이 필요해. 네일아트 하는 사람들은 다 도전정신이 필요해. 항상 똑같은 것만 하면 고객님들이 좀 실력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지루해하고 새로운 거 딴 사람들 하고 있으면 그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아니야. 나는 나름 신경 쓰고 있어. 아. 얇은 느낌으로 하나씩. 엄마 이 입술은 어디서 봤는데 되게 섹시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더라고. 이런 느낌이야.
좀 거미줄 쳐진 느낌. 원래 이런 셀프 네일 같은 건 많이 안 할수록 좋은 건데 많이 할 거야. 제가 나름 북한 거 튀는 걸 좋아해가지고. 짜라잔짠. 어때? 어때요? 여기 밧줄에 걸려있는 것 같아. 조금 애매해졌지만 나는 괜찮아. 엄마를 못 이겨도 내 마음에 쏙 드니까. 이런 느낌이 싫은 분은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스파이더 안 하고 끝내는 것도 나름 방법일 것 같아. 색깔만 써줘도, 그지? 색깔도 딱 마음에 들어요. 내 친구가 응. 엄마한테 효도 좀 하라 그랬어. 그래? 뭐 이따 효도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잘 못한다고. 엄마한테 좀 잘하겠어. 친구가 이 영상을 볼지도 몰라. 말할게 친구한테. 효도하고 있다고? 나 효도하고 있어 하고 얘기하려고? 엄마가 찍자고 해서 영상 찍는 거야. 효도 중이야. 나는 나름 효도를 다 하고 있다고. 짠. 난 다 된 것 같은데? 엄마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 여기다 넣고 구워. 60초. 저는 다 된 것 같아요. 엄마 왜 찐득이 만들고 있어? 그러게, 스파이더 만들려고 한 게 찐득이가 됐네. 찐득인데? 찐득이 없애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왜? 빨간색이라서 더 찐득이 같아 보이는 거 아니야? 원래 빨간색이 아니면 찐득이 같지 않을 텐데. 어때? 이런 느낌. 탑코트를 바르겠어, 나는 이제. 이제 탑코트를 바를게요. 네. 원래는 무광탑을 하고 싶었는데 무광탑이 없는 느낌이네. 무당벌레가 돼가는 것 같아. 거미가 아니고. 엄마 내 얘기 들었어? 응. 무광탑을 하고 싶었는데. 응, 무광탑 있어. 어? 있어? 응. 아니야. 그냥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광택 있는 것도? 왜냐면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어. 난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하는 그거라. 그냥 왠지 오늘은 광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젤은 흡혈 찐득이 같지 않니? 흡혈 찐득이? 아! 이상해졌는데 엄마? 그거 뭐 이상한 느낌. 붓이 너무 굵어. 이걸로 싸. 아니야, 그것도 비슷해. 2분 구울게요. 2분을 구우면 탑코트는 딱딱하게 잘 굳어. 난 그래서 넉넉하게 탑코트는 2분. 여기 보여드려. 흡혈 진드기. 아닌데, 원래는 거미인데. 거미예요, 거미. 거미라고 합시다, 그냥. 거미. 거미라고 하자.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좀 크게 이렇게 노랑 색깔 이런 걸로 화려하게 그렸으면 거미가 딱 눈에 띄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럼 안 돼. 왜? 거미줄이 포인트고 이거는 그냥 브로치, 액세서리 개념이거든. 저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봐보세요. 저도 하나는 완성해서 이제 탑을 바를 겁니다. 저는 완성이에요. 저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엄마 어때? 딱 정말 할로윈, 그냥 봐도 할로윈인데? 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내가 방금까지 그 젤을 하고 뗐잖아? 손톱을 그냥 막 뜯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손톱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아니, 손톱 그렇게 손님들 보고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내 딸은 손톱을 긁으면서 젤을 떼어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요. 지금 몇 시인지? 지금 새벽 3시 13분. 정신이 오락가락?
원래 할로윈은 밤에 하는 거야. 새벽에. 원래 귀신이 원래는 옛날에는 12시에 활동한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밤이 늦어서 그런지 귀신들이 새벽 4시, 3시에 움직인대. 그래? 그럼 우리는 딱 귀신하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네, 지금? 놀아볼까? 안바탕 놀아볼까? 해볼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다른 손톱도 하고 싶은 느낌이야.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거짓말.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었죠. 한 번. 뭐라고 했지? 엄마는 왜 나를 늦게 낳아가지고 다른 엄마들은 다 젊고 생생한데 엄마만 왜? 그래, 맞아. 다른 애들은 밤늦게까지 엄마랑 놀고 아빠랑 논다는데 왜 엄마랑 아빠는 나를 늦게 낳아서 밤 9시 전에 자기 하는 거야. 그랬었죠. 죄를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쁜 현대에는 삶. 근데 매니큐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한가위, 나 혼자 여유로운 일상 속 나만 여유로워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더 좋냐면 질이 더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처럼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 그 차를 마시면서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고 나는야 멋있는 사회의 어린 유교 사상 같은. 그치.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 근데 어느 순간 알아버렸어. 그런 건 다 중요치 않아.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때 친구들이 엄마랑 딱 너무 스스럼없이 지내는 게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엄마나 다른 아빠들한테 어? 아빠 언제 왔어? 엄마 언제 왔어? 이런 느낌이 나는 너무 갑자기 부러워진 거지. 그래가지고 나도 존댓말을 쓰지 않을 테야. 그렇게 됐지. 아, 그래서 존댓말을 갑자기 안 한 거야? 응. 엄마는 그냥 우리 딸이 이제 나쁜 애가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군. 엄마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친구가 필요했어. 나는 그래서 좀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말인데 난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게다가 워낙 내가 집을 좋아하니까. 그치. 집에서 안 나가. 아무리 엄마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집에서 안 나가. 가끔씩 이렇게 싸우면은 엄마가 너 나가! 이러면 안 나가! 집에 보물을 숨겨놨어. 집에 보물이 너무너무 많아. 매트탑을 바를까? 아, 자꾸 고민되네. 광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나는 매트탑도 좋은 것 같아. 어떡하지? 고민되네. 고민되면 매트탑을 바르고 어? 발라봐서 안 이쁘면 위에다가 탑 다시 광택탑을 바르면 돼. 엄마도 이제 마지막 탑젤만 바르면 끝납니다. 짜잔. 할로윈 네일아트는 끝났습니다. 어때?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데. 할로윈 같진 않지 않아? 어. 그렇게 딱 대놓고 어 이러면 어떡해. 나는 할로윈이 뭔지도 모른다고. 우리 때는 지불놀이 하고 그랬다고. 지불놀이. 지불놀이 그리지 그랬어. 아니야. 그리고 어 우린 뭐했지? 10월 31일인가? 할로윈이? 그치. 10월의 마지막. 네. 10월의 마지막 밤은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밖에 난 모르는데. 바보. 흠. 10월의 마지막 밤은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헤어지자고!
헤어져. 할 때는 이 왠지 저게 뭐지 이랬는데 하고 나면 또 나름 할로윈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는 뭘까? 컬러감이야, 컬러감.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색깔 때문에. 또 이게 야광이거든, 형광이거든. 그러면 노래방을 가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UV 밑에서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거잖아. 빠밤.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볼게요. 자, 이게 꺼진 거고요. 짠. 예쁘죠? 네, 컬러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어.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팁을 이용해서 하시면 정말 다양한 아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의외로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만날 일들도 있고 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론 못 만나고는 있지만 그런 거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급하게 막 네일샵 갈 수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셀프 네일 하는 사람들은 재밌는 거 막 아무거나 막 붙이고 싶은 거 큐빅도 많이 붙이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그럼 되지 않을까? 좋죠. 저는 이거를 매트가 너무 하고 싶다 했잖아요. 매트로 다시 바꿔보려고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변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광하면 또 예쁠까? 이게 광택이 나니까 이게 형광이니까 광택이 나면 더 예쁘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무광이면 한번 도전. 도전. 문화이프 탑재 같은데요? 문화이프 탑재. 아, 그래? 논아이프였나봐요. 근데 느낌이 저는 키제 무광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엄마는 어떤? 나는 유광이 더 좋아요. 유광으로 할까요, 그럼? 아니요. 따님이 좋은 걸로 하세요. 제 손톱이니까요? 네. 항상 고객님은 고객님 마음대로. 근데 원장님이 마음에 드셔야지. 그렇지. 네,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컬러를 비교를 해주면서 이 컬러를 고객님이 원하는 컬러를 했을 때 손 느낌하고 내가 했을 때 손 느낌하고를 비교를 해주면 고객님들이 대부분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왜냐면 그게 무조건 예쁘다고 다 나한테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 저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광이 더 예쁜 느낌이에요. 약간 더 할로윈 느낌이 유광이 더 나는 느낌이어서 더 유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짠, 세트. 아니, 무광도 예쁜데? 무광도 보다 보면 예쁘죠? 유광과 무광의 차이. 예쁜데? 예뻐요. 이렇게 저희 딸하고 네 네일 아트를 해봤는데요. 누가 더 예쁜지 댓글로 제가 공차를 먹겠습니다. 무섭다. 이렇게 젊은 감성과 기존의 그 아줌마의 감성으로 이렇게 네일 아트 해봤는데요.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할로윈 데이 한번 네일 아트 해보시고. 할로윈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